안녕하세요. 수용 전문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그동안에 설명드렸었던 다양한 수용 관련 감면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여 절세 플랜을 그 계획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그 지난 강의 동안 다양한 감면에 대해서 안내드렸잖아요. 해당 감면들에 대한 그 한도를 전부 표로 한번 나열해봤습니다. 이걸 한번 쭉 보시게 되면 한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해당 감면들은 그 전부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과세 기간별로 해당 연도죠. 기타 감면을 포함해서 1억 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대토 감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감면은 기타 감면을 포함하면 5년 동안 2억, 이상 원, 2억 이상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토 감면은 5년 이내 1억 원한도라는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감면 같은 경우는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용자가 다섯 필지를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면 한 필지마다 양도소득세가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매년 1억 원씩, 5년간 5억 원의 감면을 받겠다라는 계획은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그 감면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최대한 활용한 절세 플랜을 기획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섯 가지 경우로 감면 적용 방식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수용부동산이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의 감면 또는 적용요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리 판단할 때 혼동이 올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용되는 한 필지의 토지가 일부는 농지, 일부는 건물부수 토지라고 한다면 농지에 대해서는 자격 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건물부수 토지에 대해서는 공익 수용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용도별로 해당 감면 규정이 각각 적용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협의 매수 수용할 때 일부는 현금 보상, 일부는 채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이때 현금 보상에 대해서는 감면률 10%, 그 다음에 채권 보상에 대해서는 채권 보상 감면률 15%에서 40%까지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8년 이상 재촌 작용한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 및 창고용지가 수용된 경우에 농지는 농지작용감면을 따로 적용받고 그 다음에 창고 및 창고용지는 개발제한구역 감면 또는 공익수용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감면 한도 내의 금액만 감면 가능한 점을 항상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인데요. 한 필지의 농지가 수용될 때 필지 지분 일부는 10년 전에 취득을 해서 10년 작용요건을 어, 취득했고 필지 지분 일부는 5년 이전에 취득해가지고 작용을 했다고 가정하게 되면 앞 필지 지분 일부는 농지 자용 감면이 가경, 가능하고, 뒤에 필지 5년 된그 지분 일부는 농지 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농지 중에 일부는 자연 녹지 지역이고, 일부는 주거 지역으로 편입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연 녹지 지역은 당연히 자용 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편입된 주거 지역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편입된 부분과 미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입의 시기로는 나눌 수가 없는데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로서 편입일 전까지는 어, 그 소득금액과 편입일 이후의 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해가지고 편입일 전까지는 자격 농지 감면, 편입일 후에는 그 공익사업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꼭 유념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필지의 농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직접 작용한 소유자는 작용용, 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고 작용을 하지 않았던 소유자는 공익수용 감면을 받을 수 있겠죠. 소유자별로 해당되는 감면 규정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감면 규정을 잘 활용하면 그 절세계를 놓치지 않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수용전문세무사 이상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